안녕하십니까. 독과티진을 맡고 있는 주식 큐레이터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가상화 시대에 과연 예전부터 있었던 백업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HP 코리아의 정득희 이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오늘 소개해 주실 HP 백업 소프트웨어가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한 27년 네.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정 이사님의 또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분야에 또 경력도 근 20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본인이 처음에 백업 만났을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아마 95년도, 6년도에 그 서버들에 넣어주는 네. 당시에 그 번들된 소프트웨어들로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나라에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면 그냥 주는 소프트웨어던 시절이었죠. 하드웨어가 워낙 고가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뭐 백업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백업의 역사가 사실은 예전에 올인원이었던 그런 방식에서 넣어주는 그런 것에서 90년대에 지나다가 2000년도 보면서부터는 좀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아,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인터넷 빅뱅이라는 데이터라는 네네네. 부분들이 그쵸. 있었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본다면 영양제에서 소화제,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뭐 오라클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백업 장비하면 네. 하드웨어에 더큰 비중이 많았었죠? 당연하죠. 그랬을 때,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은 하드웨어 사면은요, 백업 하드웨어를 사면은 소프트웨어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의 벤더한테 OEM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만 원짜리 백업 소프트웨어를 당시에 팔아서 회사에서 박수를 받았다고 빅딜을 했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규모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뭐 너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요즘 이제 뭐 모바일, 가상화, 빅데이터 그런 환경이 사실 2000년도 초반하고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백업 이런 시장이랄까, 백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버 대수가 무진장 많아졌습니다.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고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은 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회사에서 좀큰 규모 회사들 이런 경우 있어요. 해년마다 서버가 늘어납니다, 이걸. 그러면은 각 예산을 할당을 받아서 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가는 경우들. 그랬을 때는 증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벤더의 증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다음에 보면 또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가상화되면서는 이분 PC 까지도 지금 VDI다 해서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원을 할당하고 회수하고 하는 것들이 막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놨던 소프트웨어를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 개수 카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형적인 백업 사회에서는 수익 모델이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뭐 캐파시티 모델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인 대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이그 수익 모델 자체가 라이센싱 체계가 서버의 개수에 따라서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파는 개념이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하고 좀 예산들을 거기다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보면 이게 모든 그 기업의 서비스가 거의 뭐 실시간으로 세븐일레븐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도 큰 이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백업도 이제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백업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백업은 많이 진화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아시다시피 서버 OS도 있지만 요즘에 디스크도 굉장히, 디스크가 하나의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DBMS도 참 많이 있는 데다가 요즘에 또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가상화 벤더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또 맞춰져야 되는 또 표준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N by N의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더 복잡해졌죠. 자, 그 오늘 제 소개해 주신 HP 데이터 프로텍터, 이것이 27년에 굉장히 큰, 뭐긴 세월 동안 있었던 건데,
이런 거 이게 오랫동안 있다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HP 데이터 현재 이름 데이터 프로텍터는 저 앞에 그 그림 보시면은 89년대 그림이 옴니 백업이라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획기적인 신기술이 뭐였냐면 네트워크에다가 백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술이었던 시절. 우리나라는 그때 네트워크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뭐 의미 없었던 시절이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HP가 아폴로를 인수를 하면서 왔던 좀 소프트웨어가 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쭉 보시면 저 밑에 있지만은 IDC라든지 가트너 그룹에서의 화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클라우드, 가상화, 중복 제거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받쳐왔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백업 소프트웨어 발전은 기본적으로 요소 기술의 발전들을 다 반영해야 했었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제가 좀 칸이 좁아서 전체를 정리를 못했지만 쭉 그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백업 소프트웨어가 디펜시브한 어떤 뭐 보험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가 있는 사실은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 요즘에 빅데이터 화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동적인 데이터에서 능동적인 데이터 자기의 그런 부분들로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HP가 인수를 했던 13조라는 오토노미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 빅데이터 조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그 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백업은 수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데이터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로 진화해 나가는 부분이 그러면 있습니다. 백업된 데이터를 뭐 그걸 찾아보고 봤는데 이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백업된 데이터들도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얘를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 비근한 예로 이 프로덕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본다 그런다 그러면 그 검찰이 갔을 때 제일 먼저 갖는 게 데이터 센터를 가서 이메일을 복구를 시킵니다. 이런 작업들, 이거 자체들이 이제 백업들이 이제 다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HP의 지금 빅데이터 솔루션 그룹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은 정보에 대한 아카이빙, 백업 합쳐서 이것들을 하나의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군으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죠. 사실상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백업 데이터도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죠.